얘네가 이쪽을 보고 있을 때 여기까지 못 보는 것 같아. 그래, 왠지 그 기분이 들더라고. 여기 있다가 쟤네 한번 왔다 가면은 그때 잡자. 어? 보네? 어? 봄 아 걸리네. 밑에 문 하나 더 있다고요? 아 그래? 아 이 아래 문 보자. 아 이 문도 있네. 맞네 여기도 있네. 맞아 여기도 있구만. 좋아 여기 이것도 그림자로 오르면 그다음에 와 저 범위 개 넓네 진짜. 말하고 있을 때 샷 안 들어가니? 아야 안 들어가니? 얘네가 말할 때 좀 시야가 좀 안 좋은 것 같거든. 그러니까 말할 때 말할 때 표창해야 될 것 같아 느낌이. 여기 숨어 있다가 아 보임? 아 오 잘못 야 망했다 저자 잘못 아 아니야 여기 있다 아 깜짝 놀랐네. 어 저자 잘못 아주 그래 말할 때 표창 넣어줍시다. 오 세이브 잘못하는 줄 됐어. 갔다가 말할 때 바로 죽이죠. 곤란과 마주하게 되어서 문 열자마자 그냥 표창 바로 던져야겠네. 말해라. 지금이야. 아 근데 얘 보지 않나 지금? 이거 안 보이나? 아니야 보여. 말할 때도 보여 이거. 말할 때도 보이네. 일단 저 안쪽에 애들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소리네 그러면. 저 세 명을 뭘로 잡지? 아 잘못 로딩했다. 이건가? 그니까 안쪽 세 명을 먼저 잡아야 돼. 11시 방향? 아 근데 머리 쓰는 게임이라서 재밌는 것 같은데 이건? 저 여기저기 일단 이 아 야 그냥 돌아가자. 이렇게 가자 이렇게. 오케이 감 잡았어 일리 돌아가자. 아니야 알 것 같아 열리가 이쪽으로 와서 일부러 들키면은 빨간색 그 지원병이 와요. 지원병 그래서 되게 위험해요. 일단 열리 가서 올라갈 만한 곳이 저기 올라가는 길이 있네. 저 여기 아 미친 야 아 야 잠깐만 야 제이지 대갈공명님께서 48개를 흘리셨습니다. 하 여러분은 연애를 제외한 전략가 제갈량님의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. 추천 꾹 재밌다면 꿀잼각을 하트. 아 공명님 감사합니다. 아 주민 봤어. 아 무겐이 무조건 들어야 된대. 이 화염병 무조건 무겐이 드는 거네. 큰일 났다. 얘를 죽일 수 있나? 잡았지. 경계. 안 보이지 않나? 아, 보이나? 아, 보이네. 아, 보이네요. 까비. 아, 또 주민이 일어나네. 아, 나 진짜. 아, 퍼킹 주민이 그걸. 잠깐만.
이거였나? 야, 그래, 주민을 그러면은 표창으로 죽일 수도 없잖아. 그림자를 해서 일단 여긴데. 아니, 이 두 명은 왠지 뭐야, 표창하고 그 다음에 스나이퍼로 그림자를 죽이는 것 같아. 그러면 딱 맞을 것 같거든. 두 명은. 그래서 저 주민이 문제네. 주민을, 주민 등 뒤로 가자고. 오케이, 알았어. 주민 등 뒤로 한번 가볼게. 등 뒤로. 주민 등 뒤로 가. 근데 등 뒤로 가면 너무 위험한데 여기. 좋아, 뒤로 왔어, 뒤로 왔어. 오, 됐다. 오케이, 굿. 여기까지 왔으면 됐어. 여기서 그림자 액션으로, 그림자 액션 여기서 수리검이 닿아야 되는데 안 닿네. 일단 이거 취소하고. 잠시만, 여기 보이니 지금? 아, 보이네. 이 수리검이 닿아야 되는데. 아니, 걔 말고, 걔 말고. 아니, 시민 말고, 시민 말고. 아, 시민 말고, 시민 말고. 왜 자꾸 시민한테 에임이. 여기도 안 보이네요. 여기서 딱 표창각 재고, 그 다음에 스나이퍼랑 같이. 아, 근데 왜 에임이 이렇게 똥이냐, 너. 아래를, 그래. 표창 맞는다. 오케이, 맞아, 맞아.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스나이퍼랑 표창으로. 저 여기서 일단은 얘를 잡고, 왼쪽 얘를 잡고, 그 다음에 얘로 오른쪽 얘를 잡고, 이거를 잡아주고. 얘가 그 다음에 말 한번 하고 가고 돌아갈 때 그때 바로 잡고 옮기죠. 자기 무사가 갔어도 됐네. 근데 무사는 지붕 위로 못 올라가잖아, 그지? 넌 뒤졌어, 빨리 가. 사망 각이다 너. 오케이, 갈 때 지금. 자, 같이 잡아주고. 어, 뭐야, 뭐야. 와, 이번에 또 얘가. 와, 얘가 봤어. 와, 말도 안 돼. 와, 저 건너편에 있는 애가 보네. 와, 경계보소. 그니까 얘도 스나이핑으로 잡아야겠다. 스나이핑 잡았으면 지금처럼 했으면 안 걸렸을 거야, 아마. 그지? 얘 잡으면 또 보는 애 없을라나? 그래, 얘 한번 잡아보자. 얘, 그래, 얘를 먼저 잡고. 그 다음에 그림자 액션으로 또 한번 그대로 해보죠. 그대로. 여기서 표창으로. 아니, 아래쪽. 제발 얘를, 얘 말고 얘 좀 봐, 얘 좀. 됐다, 여기. 일단 얘 맞추고, 그 다음 스나이퍼로 동시 암살. 오케이, 얘 잡아주고. 오! 오, 위험했다. 잘못, 그림자 안 하고 쐈어. 위험했다 지금. 여기 해두고 이제 제가 가면 조지죠. 일단 내려가면 한 번에 잡고. 지금이야.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얘로. 아, 뭐야 또. 야, 여기 3명 그림자 액션인가봐.
세 명인가 봐, 세 명.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두 명은 얘 뭐야, 무사로 잡고 위쪽 두 명은 그렇게 해야 되나 보네. 잠깐만. 야, 무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? 3인 그림자, 3인 그림자 그거 하면 될 것 같아. 아래 두 마리는 무사로 잡고 얘 두고 그 다음에 스나이퍼, 스나이퍼 그림자 하나 설정해 두고 설정해 두고 그 다음에 무사. 여기 못 보지 지금. 못 보지. 오케이. 여기서는 아니야, 이거 아마 될 거야. 여기서 이거를 반대편 2층에 한 놈 또 있어? 아, 여기 잡았어요. 지금 잡았어요. 이렇게 안 되나? 아, 나 반대편에 저거 안 했니 지금? 아, 안 했구나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위치에 있다. 도스케루 와이. 와가 나와. 오시로. 이거 한 번 더 할게요. 제가 잘못 봤네요 지금. 무겜. 다 그래요. 안 잡았네, 안 잡았네. 되게 복잡하다. 자, 여기서 일단 얘 2층 잡어. 2층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얘로 그림자 모드 설정. 그러니까 얘로 또 그림자 모드 설정. 총알 한 발만 남은 지금 일단은 세 발 있으니까 얘 설정해두고 그 다음에 무사 얘를 여기네, 딱 여기네. 여기서 요렇게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. 요렇게 하는 걸로. 아, 잠깐, 이거 얘 좀 다시 설정해야겠는데? 아, 근데 이거 이 시간 내에 얘가 움직여 줄라나 모르겠다. 이게 여기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. 한번 해보자 일단. 한번 해보자. 일단 3인 동시에 한번 되면 멋있을 것 같긴 한데. 지금이야. 오, 됐다. 이야, 이걸? 됐어. 날로, 날로. 일단 저장. 자, 이제 얘네들 괜히 이르다. 일단 숲을 뒤에 숨겨놓고 일단은 근데 무사만 이제 저 뭐야 화통을 들고 사다리를 탈 수 있다고 그랬거든? 무사로 주민을 잡아. 아, 얘네 좀 불쌍하지 않니? 그래도 뭐 대의를 위해서는 너희들의 희생이 필요하다. 미안하다 얘들아. 일단 얘는 그리고 저 술통 가져와야 돼. 회장님 어서오세요. 일반 주민인데 좀 아쉽네.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ここで 한 분 또 있다 ところか. 오, 뭐야 이 모임. 야그라몬의 위에 달을 옥을 정도 가래 나라 아사미치마이잖아. 저장하고 아, 이 화통을 여기다 던져놔야 되나? 던져놓고 오케이, 던져두고 힘 겁나 세네. 얘
이걸 가지고 이 위에다 또 던져? 아, 이 뒷길로 가는 건가? 여기 가, 잠깐만 카메라 돌려보자. 어? 아, 사다리 있네요 여기. 여기 사다리 쪽에 던지고 좋아. 일단은 무사는 준비됐어. 지금 무사는 준비된 것 같고 됐어. 일단 됐어. 일단 됐어. 그 다음에 얘네가 얘네를 한 번에 잡아야 되는데 얘네를 어떻게 잡을까. 일단은 조조자 얘네 지금 두 발 남았어. 저기 총 두 발 남았고 얘네를 잡아야 되는데 얘네 어떻게 잡지? 일단 한번 그냥 던져볼까 한번? 한번 그냥 저장했으니까 한번 그냥 던져볼게 어떻게 되는지. 곤난가 마치우케테 오르소. 그냥 던져봅시다 한번. 맡아세다소, 지사. 어 맞네 이게 맞네. 이게 맞네. 이게 맞아. 시향에 또 이끄가 노. 이야 맞네 맞네. 앞에 있는 애들 무시네 무시. 좋아 뚫었어. 뚜름 뚜름. 예. 와가 수군의 승리나리. 와 게임 재밌네. 승리했나. 나가. 와케마야와 안타니와 야라. 하야토 인성고소. 보수를 나눌 생각은 없대. 가마완. 무게니 인성이 좋네. 무게니. 사카즈키노 이파이데모 카와소 데와나이카. 다샤데나 하야토도노. 좋아요. 일단 사무라이와 신이다가리다나. 이게 제일 첫 스테이지예요. 첫 스테이지. 세이지 대갈 공룡님께서 10개를 흘리셨습니다. 이제 튜토리얼이 끝났습니다. 유유. 할배가 간지네요. 할배가. 할배가 간지네. 할배가. 우리 할배가 또 간지네. 다이묘 야무사우카라. 사무라이. 공격세요. 도노코토. 오모치 쿠다사이. 고와 히토가 마다 이루 노데와. 이레가 키케나이 토유 노카. 이마 대포 요이세요. 뭐 어디 문쪽 오 여기 봤다. 야 할배 봤다. 할배 오 할배 노인 공경이 이걸. 좋아요. 이렇게 일단 오사카 전투 한번 깨봤습니다 여러분들. 터치 횟수는 최대가 무겐. 사망 횟수도 무겐이 제일 많이 죽었고. 좋네 좋네. 좋아 일단 이렇게 첫 미션을 한번 깨봤습니다. 야 배지 보소. 다쿠마루 누구도 쏘지 마세요. 인성 괜찮아. 그런 거 안 해도 돼. 레벨도 있나 이거? 아 몇 회 쓴 거 나오는 거구나. 좋아요. 좋아 두번째 미션이군. 나카세노가